Morning Embrace. 어제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나서 건강하고 기쁨으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기도로 나아감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번은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처럼 간단하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번은 숫자적 개념이 아닌 상징적 혹은 문학적 표현으로 완전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바울은 오늘 하나님에게 답변을 들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끈질기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답변을 예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니 우리는 금방 그 기도 제목을 잊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혹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끈질긴 기도에 어떤 답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드디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널 안된다 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이라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not yet 이라는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no라는 답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신다는 은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엉뚱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여도 우리가 기도를 너무 끈질기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끈질기게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노라는 대답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다른 단어가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but, 그러나 영어로 구절을 읽어보면 but he said to me, 한국말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끈질기게 기도했던 바울의 간구에는 노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유명한 진리인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답변은 바울이 처음에 구했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선물로서 바울의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때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예스라는 대답을,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아직이다 라는 대답을, 그리고 때로는 너라는 대답으로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처음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을 선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언제였나요? 나는 내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다, 그러나 라는 대답과 함께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선사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되돌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든 항상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